was good on my own, that's the way it was. That's the way it was. You was good on the low for a faded fuck. On some faded love.선생님 왔습니까? 예. 예. 예? 설치 미술입니다. 아, 설치 미술. 예, 설치 미술. 멸치밥 뭐가 맛있습니까? 저는 사사도가 생찜으로 멸치. 멸치가. 딱 보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아 그다음에 이것도 갖고 가야 돼. 그 종이를 잘 싸. 아, 냉국인가? 네, 냉국이 하는 거예요. 네. 싸야 고구마가. 어, 아 이거 두 개 가져가면 됩니까? 아, 네. 네. 아이고야, 됐다. 지금 리허설 하는 겁니까? 짐 이정로 기사 양반 이걸 어쩐디야 정거장에 짐보따리를 놓고 왔네 걱정 마유 보기엔 노각 같아도 이 버스가 후진 전문이요 한부터는 지발 짐부터 실으셔요 그러니까 나부터 타는겨 나만한 짐짝이 어디 또 있간디? 그나저나 의자를 몽땅 경로석으로 바꿔야겄슈 연구차 끌듯이 고분고분하게 몰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고분이니께 음악위원회 현재 위원장 맡고 있는 최진상입니다 그리고 옆에는 원래 지부장님 소개가 인사말이 이 행사에서 있을 줄 알았는데 이게 떴습니다. 아마 이따 있겠죠? 자, 이따 지부장님 말씀하시고 지부장님 말씀은요 네이빈도 민주통의 음악위원회 초급반, 중급반, 기타반이 두 반이 있거든요 중급반에 들어온 지 이제 불과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된 예, 안 됐습니다. 근데 아주 출중한 실력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의자에서 공연을 하게 됐습니다. 모쪼록 많은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곡은 첫 번째 곡 바램, 두 번째는 별빛 같은 나의 사랑아 이렇게 두 가지 두 곡을 준비했습니다. 와 조명도 있다.
그런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해결해야 하는 일 때문에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내가 살아가는 동안에 할 일이 또 하나 있지. 바람 부는 벌판에 서 있어도 나는 외롭지 않아. 그러나 솔잎 하나 떨어지면 눈물 따라 흐르고 물에 타는 가슴 가슴마다
소리 나는 여러분들에게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섯 번째 맞이하는 그냥 놀자 금당천의 달빛 음악회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오늘 보니까 민예촌 가족분들이 많이 오셨고 또 어린이분들도 내과에 많이 계시네요.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서 힘드시죠? 네. 네, 이제 이번 주가 지나면은 좀 더위가 누그러질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아까 보니까 우리 박연만 회장 전 회장님 오셨는데 인사를 소개를 시켜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박연만 회장님, 전기주 전 회장도 오셨는데 소개 안 시켜드려서. 아, 지나간 사람 네. 소개 안 네. 반갑습니다. 저 나오셨네. 예. 아직 달이 안 떴어요, 보니까. 달도 춥던데. 우리 또, 이 여름 행사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준비해주신 우리 홍준기 회장님과 또 우리 민예청 관계자 여러분, 정말 고생하셨고요. 또. 자, 우리 지부장님 모시고 오늘 행사 진행하는 인사말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신임 여주 민예총 지부장 맡은 홍준기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아까 음악이 저 공연에 다들 출장 가셔가지고 인원이 없어가지고 같이 어울렸는데 연습을 안 한 걸 참 후회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공연 때는 치밀하게 연습해서 한번 더 여러분한테 앞에 서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고요. 오늘 이 여주 제6회 달빛 금당천 달빛 축제 그냥 놀자에 참여해 주신 공연자분들 그리고 와주신 관객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더위를 이겨내고 저희는 이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준비하기 위해서 사무국장님이 3일 전부터 지금 여러분 앉아계신 자리가 달대밭이었는데 이걸 다 예초기로 해서 준비를 해오셨고요. 많은 분들이 또 뒤에서 보조일을 해주셔서 오늘 이렇게 멋진 행사를 치르게 돼서 저 또한 기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아까 낮에도 정말 더웠는데 물놀이 겸해가지고 이렇게 다녀가신 가족분들 감사드리고요. 내년 행사가 더 유익하고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하고 있고요. 가을에 있는 민족예술제도 저희 공연들이 계속 이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관심을 가지시고 민예총을 지켜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조명이 켜져 있어서 벌레가 입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무시하고 하세요. 예, 큰 박수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 우리 박민영 왜 5인이라고 내가 소개를 해버려갖고 그냥 보낼 수 없겠죠. 이름 한 자리씩 들어봐야 되겠죠. 그죠? 예. 우리 박민영. 자, 자기소개부터 자 부탁드리고 쭉 돌아가면서 소개 한마디씩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박용만 선생님의 조카 박민형이라고 하고요. 한양대학교 미래인재 교육원 실용무용과 재학 중이고 지금 댄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 언니랑 같은 학교 다니고 있는 22살 김선주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민영 언니랑 같은 과 다니고 있는 김효리 22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민영이랑 동갑 친구인 23살 이다혜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민영 언니 학교 후배 22살 양은채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민영 언니 학교 후배 22살 임서우라고 합니다. 예. 난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몰릴 줄 몰랐어. 어? 제가요. 이 나이 때부터 탈춤을 췄거든요. 그리고 공연을 숱하게 돌아다녔어요. 그랬더니 지금요 온 뼈마디가 쑤셔갖고요 이제 춤을 못 춰요. 살살 예 살살 끝까지 오래 예, 즐기기를 바라고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하고 있는 우리 난타 팀의 이름은 뭘까요? 좋아요. 좋아요. 예, 좋아요. 예, 좋습니다. 난박스. 예. 빗소리에 들리는 잊어버린 너의 목소리 부서지는 머리결을 눈빛처럼 날리우고 되돌아선 너의 옛 모습 웃음지면 눈 감은 너
집시처럼 밤을 태워버리 숱한 날들 오늘도 추억 속에 맴돌다 지쳐버리 창백한 나의 너 휘도는 곳에 미련을 두고 온 것도 아니라고 아 어쩌다 생각이 나고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고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하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황금빛 저녁 노을 내리는 곳에 사랑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오 호수가 푸른 숲속 아늑한 곳에 내 님이 머무는 것도 아니라고 아 어쩌다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며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한 이내 맘에 눈물 적시네 아 어쩌나 생각이 나면 그리운 사람 있어 밤을 지새고 가만히 생각하며 아득히 먼 곳이라 허전히 내 맘에 눈물 적시네 가을 저기 선인장 달빛 찍기 우리도 준비해야죠 슬슬 아 그래요? 아까 강민호 선생님이 물어보더라고 형사 많은데 감당이 되냐고 아 괜찮다고 괜찮아요 아 대충 하는 거요 대충 그렇죠 나 이거 우리 도자기 정신은 대충 무심해 바람이 불어서 아니 집장님 이거 쏜 거요? 기분 좋은 날인데 제가 한번 내도 되잖아요. 저기 이제 저것도 끊겼는데. 나는 이제 다음 달부터. 꽃잎이 날리던 봄에도 아직 남은 님의 향기. 나는 그저 해만 태우는
여기 들려주잖아요. 네, 네. 어? 생 말고.
누가 우리 사는 이곳에 사랑하는 그대와 노래하니 오늘도 너를 만나러 가야지 말해야지 먼 훗날에 살고지고 너와 나 살고지고 우리의 만들어 보고파 봄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네 아름다운 강산 너와 나의 마음 너와 나의 마음 너와 나 우리 영혼이 사랑은 영혼이 영혼이 우리 모두가 모두가 끝없이 아정해 지원해서 세금 문화재단 이사장 연락할 때 얘기했잖아요. 그랬더니 네. 시대를 이렇게 쭉 해보니까 단돈 200만 원 난 다음에 천 달을 했습니다.